안녕하세요. 오늘은 C컬, 자연스러운 S컬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봉고데기를 준비해줍니다. 봉고데기를 준비해준 후에 봉고데기, 오늘은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봉고데기 많이 이용하시기 힘드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봉고데기는 저는 가장 낮은 온도로 했어요. 머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말아서 끝까지 머리를 잡아준 후 당겨줍니다. 그다음 손에 돌리듯이 돌려서 지금 여기 머리카락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짝 집게를 빼주면서 끝까지 말아 올려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손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서 열을 유지시켜주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예쁜 S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옆머리를 다 해주면요, 예쁜 바디펌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여기 뒷머리도 살짝 잡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게를 꺼내서요, 바깥으로 말 거니까 이렇게 한번 바깥으로 감아주세요. 최대한 안쪽으로 머리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뺄 때까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있다가 돌리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집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것 같죠? 근데 잘 이렇게 잡아서 돌려줍니다. 이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봉고데기를 할 때는 사실 머리를 집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집은 머리를 뺄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봉고데기에 딱 붙어서 머리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컬이 탱글탱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컬이 예쁘게 됐네요. 안쪽 머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조금 빨리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말고 손으로 해서 뒤쪽이 돌려주면서 끝에 머리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손목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 끝에 머리까지 다 잡혔다면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예쁜 컬이 나오죠? 손으로 살짝 쥐어준 후에 그러면은 만져보죠? 지금 저는 한 바퀴만 말았기 때문에 예쁜 S컬, 그러니까 적당한 C컬 같은 S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명 그 최지우 몰이라고 하는 바디펌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안쪽 머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돌리고, 돌리면서 끝에 머리가 이렇게 잡혔죠? 끝에 머리가 나가지 않도록 해준 뒤에 끝까지 올립니다. 손으로 살짝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주면 예쁜 C컬이 만들어지죠. 머리 길이에 따라서 C컬, S컬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C컬이 들어가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S컬이 들어가서 예쁜 바디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아, 잠깐! 이쪽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머리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지금 살짝 풀렸는데요. 요 머리죠? 지금 사실 조금 컬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좀 왼쪽이거든요. 왼쪽은 바깥쪽으로 말했다면 저 오른쪽은 안쪽으로 말 건데요. 안쪽으로 말 때는 똑같이